일단 32번까지 목표고요, 여러분들. 32번까지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요. 앞에서 유반이어 좀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녀석들을 다 한번 체크할 거예요. 알았지?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자, 어디 보자. 자, 우리 29번부터 할 차례 맞죠? 29번. 얘들아, 맞니? 그래, 고맙다. 자, 그렇고 해서 고맙다. 자, 29번 펴주세요. 29번. 대응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가지고 그런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하면서. 그건 맞니? 아니, 제가 오해면 선생님이 오해입니다. 이 새끼 자세히 설명해 줄 기회예요. 맞아? 잠깐,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어? 민아, 이해하고 있니? 명이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약간 요점 정리식으로 들어갈 거고, 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거는 유반이어 플러스 함축어까지 여러분 그거에 좀 집중을 할게. 주요 문법이랑.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29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 쓰고 정리한 거. 나좀 충격인 게 내가 저기 갔다 왔거든? 헬스장 갔다 왔어. 헬스장에 가면은 그게 있어. 인바디라는 게 있어. 그 헬스장에 딱 가니까 OT를 해주더라고.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갔는데 OT를 해줬어. OT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무료로 한번 PT를 해주는 거야. 해주는데 내가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인바디를 공짜로 해주게. 공짜잖아. 좋다 하면서 인바디 딱 썼어요. 딱 재고 나니까 트레이너가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이번에 딱 결제 딱 나오더니 선생님 이렇게 사시면 뒤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혹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배워줄게. 이제 PT를 하겠대. 그래서 선생님 귀가 얇거든요. PT 긁고 왔어. 그래서 얘들아 곧 내가 변신하는 거 보여줄게. 알았어, 닥치고 수업이나 할게요. 지금 표정이 야, 이 새끼야 닥치고 수업이나 해.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건 할게. 이상하다. 다른 반 애들 다 웃던데 지금 우리 반 애들은. 아니 괜찮아. 그래도 우리 반 애들 약간 피식은 나왔어.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My non-existent relationship. 자, 이렇게 나와있어. 자,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자,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자, external changes. 자, 이렇게 나와있었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장난칠 수 있는 거. 잠깐, 의령아 다 보이니? 좋아. 유민이도 보이죠? 좋습니다. 자, 바이아이드 동그라미 표시고 얘는 무슨 뜻이야? 자, 뭐뭐 함으로써란 뜻이죠. 뭐뭐 함으로써고요. 자, 그다음 자, relation 밑줄 쫙. 여러분 관계란 뜻이네. 관계란 뜻이에요. 얘가 선지에서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적어놓읍시다. connection. connection이나 혹은요 association.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얘들아 참고로 이번에 제가 유의어 준 거는요 함축어만 그냥 갖다 놨어. 이런 거는요 지금 1대1로 바꾸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엔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일부러 시험에서 안낼 거고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많이 공부하세요. 알았니? 얘네도 넣어줄까 다? 일단은 왜냐면 지금 너희들 그 복화 600개만 해도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적응되면은 해줄게요. 좀 적응되면 해줄게. 자 그럼 봅시다. 자,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이렇게 해서 자 resultant external changes 자 external 밑줄 external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 외부 변화 사이라고 하나 했죠. 외부 변화는요 얘는요 바꿀 수 있는 게 exterior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저잘안볼것 같은데 exterior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에 대해서 반의어로 여러분 유의해서 보여야 될게 internal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between their actions and the result of external changes, the infants develop self-efficiency, effect, efficiency, a sense that they are agents of perceived changes.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자, 유아들은요, 자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a sense 나온 다음에 that 나와있네. 여러분, 이 that은 무슨 that? 자, 동격이 되세요. 동격이 되시고, 얘는요, 우리 정확하게는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되시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알았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인식이 된 거니까 perceived 대 일이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아예 적어놔요. 인식된. 인식된이라고 적어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뜻 쓰는 거는요, 지금 문제에서 얘가 좀 장난칠 수 있는 녀석들을 제가 써주는 거야. 알고 있어도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 자. 그래서 유아비는요, 자아효능감을 지금 발전시키는데 어떤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인식의 지금 주체자라는, 인식 변화의 주체자라는 것이라는 그 감각을 지금 발전시킨다라나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정리한 도식과 같이 안 쓸게. 정리한 거 있어? 제가 정리한 게 지금 요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이야. 자, 정리 한번 보자.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지금 보는 게, 자, 유아들은요, 지금 어떻게 한대? 유아들은요, 자신의 행동과요, 외부 변화 사이에서 관계를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자기 자아 효능감을 발전시킨다고 했어. 딱, 자기가 행동하는데 외부에서 그냥 엄마 아빠가 우후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어떤 건지 자가 자신의 효능감을 발전시킨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니? 얘들아, 이거 어차피 다 적혀 있고요. 지금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고 나중에 도식화하실 때 제가 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됐냐? 됐어. 자, 그러면은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 자, 그럼 봅시다. Although infants can in, notice 이렇게 해서 유아들은 알아차릴 수 있대요. 뭘 알아차릴 수 있어? The 잠깐만.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자, 지들의 행동에 영향을 알아차릴 수 있대요. 자기가 행동하는 게. 자, 근데 어디다 영향을 끼친 거야? On the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은요. 하나만 적어 봅시다. Effect 동그라미, of 동그라미, on 동그라미. 위에 살짝 쿵 한번 적어 볼게. 자, 얘는요. 약간 쓰는 게 effect of A on B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는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해석 그대로 따라가 보면 their behavior 얘가 A가 되겠죠? 지들의 행동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걸 notice 알아챌 수 있다. 됐니? 알아챌 수 있지만요. 자, it is in only social interaction 이렇게 했네. 여러분 여기서 이건 너무 쉽겠지만 it is that 여러분 뭐예요?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인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 in이나 이런 거 하나만 빠지면 안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자 바로 뭐래요? 초기 지금 사회적 상호 작용이래요. 자, 뭐 하는 게 that? Infants most readily perceive. 유아들이 쉽게 인식하는 게요.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게 얘네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 자기들의 행동에 따라서 지금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지 행동에 따라서 이거를 형성하는 게 초기 사회 단계예요.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제 배고파 해서 울면은 먹었어 이제 내가 우니까 영향을 주네? 밥 주네? 계속 물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가 인식을 한다고. 됐냐? 됐어.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브라디로 나올 수 있는 게 readily 미칠, 쉽게 미치는 거죠. 쉽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easily. 그 다음에 자 effortlessly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까지 적어주시고 effortlessly.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결과를 인식하는데 자, 여러분 이 결과 consequence 밑에 쳐주시고. Consequence 바꿀 수 있는 게 result. result 그 다음에 effect. 마지막으로 outcom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만 챙겨주세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People have, 미안. People have a perceptual characteristics 이렇게 해서 자, 사람들은요. 지각에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대. 애기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이 지각 관련 특성을 갖고 있다고 나와있어. 자, 어떤 거예요? That virtually assure 실제로 확실하게 해주는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여기 있는 s랑 뭐 해줘야 돼? 수일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죠. 수일치 조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여러분 that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뭐야? 접속사 대시야. 자, 접수되시니까 명사절이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그렇게고요. Infants orient 유아들한테 향한데요. Toward them, 그들을 향해서. 제가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will orient 얘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요 be oriented 요 따구로는 뭐 쓴다는 것까지 하나 챙겨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자, toward them 나와 있네. 여러분 이 them은요 누구 가르치는 거야? 애기예요, 부모들이에요? 애기야 부모야? 그렇죠. 여러분 얘 부모야. 부모야. 부모니까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면 여기다가 them selves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애기한테 지가 아이가 지한테 향하는 거죠. 이해됐냐? 어법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얘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다 적었니? 적었어. 잠깐 속도가 좀 빠르니? 괜찮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people have a perceptual characteristic 이렇게 했어. 자, 사람들은요 지금 지각과 관련된 있는 여러분 perceptual 미칠자. 얘 바꿀 수 있는 게 sensory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sensory도 바꿀 수 있어. 자, sensory로 바꿀 수 있고, 자, 그다음에 virtually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virtually 얘는 실제로인데 얘는 actually로도 바꿀 수 있겠죠? actually. 그다음에 assure 밑줄자. 자,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확실하게 해주는 거니까 guarantee. guarantee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insured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이번에 스위치 받았죠.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다음 밑에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 they have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 이렇게 했어. 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유 아니야. 저 대인은 사람들은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구별이 되고요. 지금 달라지는 얼굴 표정을 갖고 있대. 자,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contrasting은요 구별되는 이란 뜻이야. 구별되는 이고요. 주의할 점 ing 썼습니다. 또 end 기준으로 똑같이도 ing 썼어 얘들아. 알았어. 일이 아니야. 이거 조심해. 자, 그다음 문장. They produce. 그들은 소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provide touch. 자, 촉각을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and have interesting smells.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자, provide. 자,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건데 offer이나 혹은요. 자, comfort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offer 혹은 comfort로도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have interesting smells. 자, interesting의 ing도 보라는 거지. 자, 흥미를 주는 냄새니까 ing겠죠? 이디를 쓰면 안녕난 냄새인데 내가 느낄 거야 라는 이상한 문제. 됐냐?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가볼게. 자, in addition, 또한. 자, 우리 또한이라는 이런 연결사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자, 바꿀 수 있는 거. 자, besides. besides나 혹은요, furthermore.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자, 또한 혹은 게다가 people engage with infants 이렇게 했어. 자, 사람들은요 유아랑 관계를 맺는데요. 자, 뭐 함으로써 by exaggerating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 똑같이 by ing 나와 있네. 자, 그리고 자, exaggerate 얘는요 과장하다는 뜻이죠. 과장함으로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요, 저는 이 end라는 접사 가지고 장난칠 것 같아. 이 end가요 지금 exaggerate 얘랑요 inflecting ing 얘도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해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inflect 나와 있는데 이 inflect는요 여러분 얘는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여러분 얘는요 조절하다는 뜻이야. 자, 조절하다고요 여러분. 얘 조절하다 돼 바꿀 수 있는 거 modulate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modulate. 됐어. 됐어. 자,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근데 그리고 또 자, in a way 이 방식으로 that 어떤 방식이야? that it must find fascinating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거이 대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여기 있는 목적어가 빠진 거는 여러분 잘알 거야.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나와 있는 fascinating에서 ing 동그라미. 이 자리에 당연히 ed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유아들이 매력이라고 느끼는 그 방식으로 지금 목소리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화장하면서 아이들이랑 관계 맺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애기가 막막 웃거나 이러면 아이가 예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하잖아. 이렇게 끔찍한 표정 하지 말고, 알았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이 얘기야. 됐니?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건 너무 지엽적인 건데 정리해줄 거예요. 아니다, 얘는 여기까지 하자. 자, 그다음 자 뒷장 넘겨봅시다. 뒷장. 자, 우리 뒷장 넘겨서 자 보시면요. 자, but most importantly 이렇게 해서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This antics are response to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response인데요. 자, 여러분 얘 밑에 쳐주시고요. 얘에 대해서 반의어로 unresponsive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뭐래요? 지금 이 익살스러운 행동을 앞에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지? 익살스러운 행동이요. 자, 자, 유아들의 자, vocalization 발성, 그다음에 facial express 얼굴 표정 and gesture 몸짓에 대해서 반응을 잘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다음, 자, people 그래서 people vary the pace 이렇게 해서 자, 사람들은요 지금 속도랑요 and level 자, 수준 뭐에 대해서 행동의 그 수준을 지금 vary 다양하게 하도록 할지. 자, in response to 자 뭐에 지금 반응해서요? Infant action 아이의 행동에 반응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한다 이 얘기야. 애기가 너무 떼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떼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엄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혹은요 얘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르게 변하게 할수 있죠. 얘가 울고 있으면은 그래 그랬어 이러면서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맞지? 제 애기가 핵심이야, 애기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in response to 얘는요 이 자체가 뭐좀 쉬운 건데 뭐뭐에 반응 하여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다음 자 마지막 한 볼게 마지막. 자, consequently 자 결론적으로요 결과적으로요 자 consequently 밑에 쫙 주시고 자 얘는 바꿔서 쓰는 게 in turn. 그다음 as a result. 자 결론적으로요. Only social interaction 자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요. Provide a context 자 맥락을 제공해준대. 맨 처음에 했던 거 우리 이리스 아까 전에 강조했을 때 잊었어, 숙제들아. 자, 자 맥락을 제공하는데 어떤 맥락이에요? 자 where 나와 있네요. 자 우리 where 나와 있는 거 얘는요 우리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얘는요 지금 위치로는 절대로 못 쓰겠죠. 위치로 여러분 장난칠 수 있다는 것까지 자체 한번 표시해줘. 자 위치고요 관계부사니까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누구로 바꿀 수 있어? in 위치로도 바꿀 수 있겠지. 자 in which infants can easily notice 이렇게 해서 유아들이 지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맥락을 제공해준대요. 자 뭐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어?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자 자신의 행동에 영향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됐냐? 됐어. 자, 그리고 잠깐만 하나 적었었네. 여기 easily 나와 있는 거 여러분 easily 얘 계속 쉽게 쉽게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구나 얘들아. 안 붙고 있어? 얘는요 똑같이 readily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앞에서도 나와 있던 여러 가지를 또 바꿀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도식 거를 다시 한번 싹 정리할게 이거. 무슨 내용인지 지금 세부적으로 뭐 내용일지나 뭐 중요한 단어들은 다 바꿔놨어 얘들아. 됐지? 자 그럼 보자고 도시과에서 아까 처음에 유아들이 지 행동에 따라서요 이거가 외부 사이 부모랑 뭐 사, 뭐 우리 부모나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통해서 지 효능감을 발전시킨다고 그랬어. 자기가 지 자아를 인식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유아들은요 지금 주제가 뭐야? 초기 사회 작용을 통해서 매우 쉽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게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아들은요 지금 자신의 발색이나 얼굴 표정 몸짓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지가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웃으니까 얘가 뭐밥 주네. 얘 내가 우니까
나를 두들겨 주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지각의 주체자. 아,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주변이 변하는구나. 이거를 지가 인식하는 거라고. 됐냐? 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 유아들은 초기 사회적 상호 작용이 지금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알아차리는 맥락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니? 좋아. Any question? 없으면 얘들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핵심 함축어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핵심 함축어. 그러면 얘들아, 제가 이번에 공부하실 때요, 함축어 보시고요. 어디를 보고 선생님이 이걸 왜 함축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읽어보시면서. 알았어. 다시 한번. 함축어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유바니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셨고요. 함축어는 제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해서 잘라놨을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니? 자, 시간 30초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 다 됐나요? 됐니? 자, 오케이. 자, 30분 넘어갑시다. 30분. 자, 30분.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자고. 자, 애덤 스미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아담 스미스. 자, 권력자 나와 있네요. 권력자가 나와 있으면은 주제의 확률이 제게 높겠죠? 자, 보자고. 권위자 나와 있으면 제가 주의해서 보냈어. 애덤 스미스 pointed out 이렇게 했어. 자, 아담 스미스가 지금 지적을 했대요. 뭘 지적했어? 자, that specialization. 자, 전문화가요. 어떤 전문화요? Where each of us focuses on one specific skills. 하나의 특정 기술에 집중하는 그 전문화가요. leads to 이끈대요. 뭘로 이끌어? A general improvement of everybody's well-being 이렇게 했어. 지금 얘가 지금 뭘 이끄는 거야? 모든 사람의 그 복지의 향상, 일반적인 향상을 일으킨다라고 했어. 한마디로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야. 전문화가 우리 웰빙을 다 올려준다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장난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이 대신요 무슨 대시야? 얘는요 접속사 대시입니다. 얘들아 이번에 대티 많이 나왔거든요. 대 많이 나왔고 지시형에서 대도 꽤 많이 나왔어 얘들아. 구분 잘하세요. 알았어. 자, 대 다음에. 자, specialization 나와 있고, 그 다음, where 나와 있네요. where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우리 where니까 얘는요, 관계 부사 where입니다. 관계 부사 where.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자, 얘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in which로도 바꿀 수 있겠죠? 뒤에 완전어들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each of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each of야. 자, 얘는요, 여러분들, each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와요. it라고 뒤에 단수명사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it, of는요 뒤에 복수명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단수동사. 수일치 항상 조심하라 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남아있니? focuses 다음에 뒤에 동사 뒤에 es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us가 뭐예요? 복수명사죠. 너희들 잘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낚시의 기준이 이런 거에서 나온다는 거. 어? it가 단수명사 아니야? 근데 단수명사 나오고. 알았니? 자, 그 다음. 자, once specific 이렇게 했어. 자, 특정한이라고 나왔는데, 자, specific 위주 다 쳐주시고,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particular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특정한.
특정 기술이 있다. 전문하니까 특정한 여러분 얘 장난 칠수 있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우리 leads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leads에서 지금 얘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얘 ing 형태로 나오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쉼표 ing니까 이거 분사구문 아니야? 아니야 동사야. 알았어. 무슨 동사예요? 대절 안에 있는 동사야. 대절에 specialization 얘가요 주어고요. 그다음에 leads 얘가 동사야. 됐냐? 자, 리드 이끈다는 뜻이지 얘들아. 이끈다는 뜻이니까 우리 바꿔 쓸수 있는 거 적어봅시다. 이어지다 초래하다는 뜻인데, 자, cause로 바꿀 수 있겠죠. cause로 바꿀 수도 있고요. bring about로 바꿀 수 있어. 또뭐 되게 많은데, 뭐 incur, 뭐 블라블라, 뭐 여기까지 좀 적어봅시다.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자, 뒤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전반적인, 일반적인 형사. 여러분, 제너럴 하면 일반적인 거 포괄하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해석할 때 전반적인 형상이라고 하면 돼. 이 제너럴을 바꿀 수 있는 거, 자, 적어봅시다. 제너럴을 바꿀 수 있는 게 overall. 그 다음, 자, comprehensive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오케이. 자, 유반이야. 지금 정확하게 다 씹어 먹어야 돼. 자, 그 다음, 다음 문장 가볼게요. 다음 문장. 자, this idea is simple and powerful. 그 개념은 간단하고 강력하다. 위에 있는 게 결국 맞다. 이 얘기죠. 자, 뭐, 전문화가 결국에 우리 사람들의 복지에 향상을 시켜준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더 보자고. By specialization is just one activity. 이렇게 했어. 단지 한 가지 활동만 전문화 시킴으로써 자, 또 나와 있네. by ing. 할까 말까? 에이씨. 하자. 자. 뭐야? 갑자기. 자.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얘들아. by ing인데 장난칠 수 있는 게 자, 하나도 안 어렵다. of ing. 컴퓨터가 음식이 말하는 자, 오브 아이엔지 표시해 주시고 오브 아이엔지는요 여러분들 얘는요 해석할 때 그냥 뭐뭐 하는 일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in 아이엔지도 있어. in 아이엔지는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by ing는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건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of ing, in ing는 뜻이 달라집니다. 됐니? 좋아. 자, 그다음 또 보자고 다시 한번. 게임이 나빠서 내가 이거 하다가 새벽 4시였어. 자, 그다음 보자. 자, such as food raising, 자, cloth production, 자, 뭐 식량 재배, 의류 생산, or home construction 이렇게 했네. 주택 건설과 같은 지금 이 하나 활동을 전문화함으로써 each worker Gains mastery 이렇게 해서 자 각각의 지금 그 노동자가요 각각의 노동자가 지금 뭐 하는데요 gain mastery 자뭐 숙달하게 된대요 over the particular activity 이렇게 해서 자 특정 활동에서 숙달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좀 되게 쉽죠 이치는요 여기 이치 다음에 우리가 단수 명사 오는 거볼수 있고요 단수 명사고요 그다음에 단수 동사가 여기 그대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수일치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gain이네. 자, 우리 선지에선 또 뭘로 바꿀까? obtain으로 바꿀겠죠. obtain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쉽지만 속달이라는 뜻이죠. 속달.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쓴 거야, 얘들아. 핵심 어니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ver particular activity. 자, 특정한 활동에서 여러분 특정한 활동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겠죠. 바꿔 쓸수 있는 거. 자, 얘는요. specific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특정한 활동이야. 여러분, 그러면 얘에 대한 반대말이 뭐죠?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아까 뭐였어? 아까 뭐였어? 나왔잖아. general. 우리 전문화니까 얘는 특정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인 복지가 향상된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다른 거 이해되고 있니? 됐어. 자, 그럼 또 보자. Specialization. 자, 전문화는요, makes sense. 성립한대요. However,
if the specialist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요 can subsequently trade his or her output 이렇게 해서 그 또는 그녀의 지금 생산물을요 지금 후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우리 전문화가 성립된대요. 그다음 자 with the output of specialist 이렇게 해서 자 뭐를 가지고 잠깐만 내가 이거 표시를 했었는데 생산물을 가지고요. 자 어디에 있는 in other lines of activities 다른 활동 라인에 그 지금 전문가랑 이걸 가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스페셜리스트 밑 줄자. 스페셜리스트는요 여러분 얘는 우리 선제에서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 expert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expert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subsequently 얘는요 after wor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trade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with 동그라미. 자, 그래서 하나 적어봅시다. 자, trade A with B. A와 B를 거래하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지가 전문가가 지금 생산물을 통해서 다른 라인에 있는 것과 이제 교환할 수 있을 때만 이 전문화가 될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게 뭔 얘기냐? 밑에 한번 볼게. 자, it is no make sense. 자, 말이 안 된대요. 자, it 투부정사 가주어 준조.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가주어 준조인데, 자, 말이 안 되는 게요. To produce more food than a household needs. 이렇게 해서. 더, 자, 한 가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생산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그 뒤에 또 보자고. 자, unless, 뭐 하자면, there is a market outlet. 시장 판매처가 있지 않으면. 판매처가 없는데 그걸 왜 생산해? 맞지? 판매처가 있어야 생산하는 거죠. 자, to exchange that excess food. 그 초과분의 그 푸드를 교환하기 위해서요. 뭘로요? For clothing, shelters, and so forth. 이렇게 해서 이런 등등등등 예로 교환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 하나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여러분 한 가구가 필요한 거 household 가구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unless가 나 있습니다. 만약 뭐뭐 이제 않는다면 나 있어. 자, unless 접사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자, exchange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하나 적어봅시다. Exchange A for B. A를 B로 바꾸다는 뜻이죠. A를 B로 바꾸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exchange 안에 대시 나와 있네요. 저 대신 무슨 대시야 얘들아? 저 대신 무슨 대시야? 그럼 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대신 다른 색깔로 해야지. 대신요, 얘는요, 얘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야. 여러분 헷갈리지 마라, 제발. 자, 얘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볼게요. At the same time.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동시에. At the same time. 자, 얘, 지금 동시에 얘 바꿀 수 있는 거. Simultaneously로 바꿀 수 있고요. 혹은요. At a time.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without 별표. 별표 치시고, 가정법 써봅시다.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 색깔 초록색은요, 유반이어예요. 빨간색은요, 문법입니다. 파란색은 뜻이에요. 단어 뜻. 오케이. 자, 보자고. 자, 가정법인데요. 자, 우리 여기서 얘를 지금 바꿔쓸 수 있는 게, 여러분, without 쓰고 그 다음에, would be.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 would be도 똑같이 뭐야? 가정법 써주세요. 여러분 가정법 나와 있을 때 보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뒤에 얘들아 would be가 나와 있으면 가정법 뭐야?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죠? 과거면 시간 언제야? 현재죠? 시간 현재죠?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은요 이 앞에 있는 버퍼를요 또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
맞네. 자, 뭘로 바꿀 수 있어? 버퍼로 바꿀 수 있어? 버퍼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동명사를 저주석으로 나와 있는 걸요.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f it were not for로도 바꿀 수 있어.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가정법 if가 생략돼서 여러분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죠? Were it not for로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하나씩 챙겨놓자. 자, 뭐가 어떠면요? 자,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이렇게 했어. 자, 그 시장에서 지금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이익이죠. 가정법이죠. 없으면요, it would not be possible. 자, 뭐래요? 가능하지가 않대요. 뭐가 가능하지가 않아? 지금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지금 뭐가 되는 것이 스페셜리스트 홈 빌더, 그집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랑 or 클로스 메이커, 옷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한 얘기죠. 자, since 뭐이기 때문에 자, it would 잠깐만. since it would be necessary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뭐 하는데 to form for one's own survival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 전문화가 되게 좋긴 좋은데 결국에 여러분 전문화도 내가 먹고 살 양의 그게 식량이 있는 게 있어야지 전문화 할수 있겠죠. 근데 식량이 없어? 그러면 당장에 내가 옷을 만드는 것보다 뭘부터 해야 될까? 쌀부터 씹어야지. 도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포인트.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지금 얘네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두 번째, it would be possible인데 여러분 여기 얘 형용사죠. 좀 쉽지만. 자, possibly는 안 된다는 거. 자, 부사 자리는 부사 안 되겠죠? 지금 보기에 이렇게 국문으로 돼 있으니까 쉽지. 그냥 주변에 어이씨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오늘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자, 그다음 자 우리 여기 since 나와 있는 거는요. since가 뭐뭐 때문이니까 because로도 바꿀 수 있고 as로도 바꿀 수 있고요. 하나 더 챙겨놓읍시다. 하나 더 챙겨놓을게. 아, 이것까지 안 나올 것 같지만 how that로도 바꿀 수 있어. 뭐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자, 오케이. 다음 장 넘겨볼게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보시면은요. 자, those, Smith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스미스가요. 자, realize 자, 깨달았대요. That the division of labor 노동 부업이요 is limited 제한된다는 것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that 얘는 무슨 that? 자, 접속사 되십니다. 자, 없어서 되시고요. The division of labor. 자, 노동의 분업이요. is limited라는 뭐가 나와 있어? 자, 얘는 수동이 나와 있다는 거잘 챙겨주시고요. 당연히 여러분 낚시로 ing 나오면 웃기고 있네. 그래서 X 찾아야 되더라. 시장 규모에 따라서 노동의 분업이 제한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요. Whereas, 자, 결정되는 반면에, 자, the extent of mark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extent of market 시장의 규모가요 is determined 자 우리 결정이 되어진대요 자 얘도 똑같이 is PP라는 수동이 나와 있다는 거그 다음에 결정하다죠 이 determined를 또 뭘로 바꿀 수 있을까 decide로도 바꿀 수 있겠죠 뭐에 의해서 by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이렇게 나 있어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전문화의 정보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결정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specialization 밑줄 쫙, 이게 바꿀 수 있는 거. generalization,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whereas 바꿀 수 있는 게, while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빠르게 얘가 무슨 말인지만 아는 것만 하고 조금만 쉴게요. 자, 봅시다. 자, 30번. 자, 우리 30번에서 보실 때 자, 중간에 볼게. 자, 아담 스미스가요. 지금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아담 스미스가 지금 각 노동자가 제 특정 활동에서 숙다라는 전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복지가 향상된다 했어. 한마디로 전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복지가 향상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지?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어쩌라고. 자, 그래서, 하지만, 전문가는요, 이 전문가는 전문가가
자기의 생산물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생산물과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자기의 생산물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생산물을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시장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됐니? 자, 보자. 근데 봐봐. 자, 잉여 식량을 교환할 시장이 없으면은요, 지금 뭐야? 더 많은 생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발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시장에 이런 게 교환할 시장이 아예 없으면은요, 아예 지금 전부 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왜? 지 먹고 살 쌀을 짓느라 바쁘기 때문에. 됐어? 됐니? 그래서 따라서 지금 스미스가 얘기하는 게 뭐야? 시장 규모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반면에 노동 분업은 시장 규모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됐니? 자, 그래서 핵심 한 축어, specialize, 전문화다. surplus, 잉여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다음에 scale, 어떤 규모, 이 규모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죠. 됐니? 아시. 한 축을 다 말해버렸네. 오케이. 아, 얘 다음번 얘기 안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이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 추정을 해보셔야 돼. 알았어?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고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화장실만 갔다 오고, 오케이? 조금만 쉬다 할게요. 자, 어부가 현실.
나 설거지가 진짜 방금 필요한 거 아니겠지? 그래서 진짜 기분. 32분까지 생각하지. 제가 10분 정도까지 한다고 치면 그리고 걔가 시험을 일찍 봐야 되는 거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봐 너무 시험이랑 가까워 그래 이렇게 2주 전에 온지 알지? 이번에 나 되게 충격 것 저번에 저 기어신 분 약간 전범이야 수업도 막 수업 언제까지 나오는 지유가 짬뽕 튀김. 아, 맞았어. 그럼 남자 1인 맛이야. 예상한 맛이 딸기 맛이 있다. 됐네요. 너희 학생 등급 뺐으면 내가 무슨 욕을 먹을까? 맞는 거야? 아 짱구 키링에? 아 짱구 키링 뭐 굿즈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야? 아 알이 있어? 그걸 키링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키링이랑 짤리가 있어요. 아 그래? 편의점을 아 그래? 뭐 나왔어? 나. 짱구 나왔어? 오, 좋겠네. 좋아. 자, 우리 31번 봅시다. 31번. 얘들아, 이거 다 하고, 제가 이거 다 송글씨 다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21번부터 24번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안 했잖아. 맞지? 다 정리해놨어요. 다 정리해놓고 제가 드릴 겁니다. 숙제는 여러분 얘도 다시 보면서 그 육안이 이거 다 적어놔. 적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지금 제가 도시과 준 것도 21번부터 다 있어요. 알았니? 자. 어디 봅시다. 자, 그러면요. 잠깐만. 아, 이제 막 끊어야지. 그렇게 하고 또 너희들 그것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뭐지? 너희들 그 지금 복합 문제도 제가 만들 예정이에요. 왜 복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근데 얘들아 복화 외워 단어 외우는 거안 어렵지 않나? 거의 다 아는 단어잖아. 미안해 어렵구나. 그래 계산 같아. 자, 31번부터 보시면 자, it's not his school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적은 점 이게 제가 적혀놓은 거 드릴 건데요. 여러분 대충 필기하시면 안 적을 거예요. 열심히 필기해 지금. 아, 저 새끼 어차피 주지 그냥 안 필기해야지. 이러고 있지 마. 알았어. 적으면서 우리 써야 돼. 자, it's not the peasant's goal. 이렇게 했어. 자, 농부 목표가 아니래요. 자, peasant가 여러분 여기에서 농부라는 뜻. 여러분 우리 농부가 핵심이에요 여기. 농부. 자, 농부 목표가 아니라요. 자, to produce highest possible time average crop yield. 이렇게 했어.
생으로 가능한 시간 평균적인 농작물을 생산하는 게이 농장의 목표, 농부의 목표가 아니래요. 자, averaged over many years. 여러 해에 걸쳐서 평균 내는. 평균적으로 높은 이 평균을 내는 게 우리 농부의 목표가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핵심으로 볼게. 프로듀스 얘가 생산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yield 얘가요. 지금 생산량이라는 뜻입니다. 생산량. 이 생산량에 대해서 섬지로 넣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얘 yield 바꿀 수 있는 게 output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웃풋으로 바꿀 수 있고, averaged에서 여러분 1이 있는 거 동그라미. 1위로 지금 yield를 꾸며주고 있지, 얘들아. yield 꾸며주고 있고, 얘는요, 당연히 ing 형태로는 못 씁니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요. 됐냐? 됐어. 자, 그 다음,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자. 자, if your time average yield. 이렇게 했어. 만약에, 어디다 쓰지? 만약에 지금 당신 시간당의 평균 생산량이야. is marvelously high. 겁나게 높으면요. 자, 겁나게 높으면 자, marvelously 엄청나게 엄청나게라고 해 주시고. 엄청나게 높으시면 거기다 잠시만. 자, as a result of combination 이렇게 했어. 자, combination 얘는 무슨 뜻이야? 조합이에요, 조합. 자, 9 great years. 9년, 훌륭한 9년의 농사 조합이랑요. And 1 year of crop failure. 이렇게 했어. 1년의 실패로, 그러니까 총 10년에 10년 중에서 9년은 겁나 잘 됐어. 1년은 개망했어. 그런데 평균이 높아.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 너는 굶어 뒤질 수도 있다, 이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자, in that 1 year of crop failure 이렇게 했어. 자, 그리고 그 실패한 그 1년과 1년으로 지금 잠깐만. 아, 그 농사 실패한 1년에요. Before you can look back. 너는 돌아볼 수 있대요. 뭘 돌아봐? To congratulate yourself. 자, 당신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On your great time average yield 이렇게 했어. 자, 당신의 훌륭한 평균 생산량에 있어서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신 돌아올 수 있기 전에 그 농사에 실패한 1년에 대해서요. 제가 지금 1년에 대해서 당신이 여전히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쌉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표시하고 표시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하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얘는요 지금 하이리로 못 쓴다는 것까지 하나 챙겨주세요. 하이가 지금 높은이라는 지금 경영서를 썼어 얘들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congratulate 미즈 쫙 쓰시고 얘는요 지금 celebrat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 굶어 뒤지는 게그 여러분 실패한 1년에 넌 굶어 뒤질 거다. 뭐 하기 전에 네가 뒤 돌아보고요. 야 이번에 야 우리 생산량이 겁나 많거든. 이렇게 하기 전에 그 1년에 그 1년 굶어 뒤질 때 이게 있죠. 뒤질 수 있대 이게 있대. 됐어? 됐니? 이미 A 됐어. 아직 표정 보니까 저 새끼 뭐라는 거야 표정이야. 지금 맞지? 자, 다 정리해줄게 조식가로. 이게 조식가로 한 거야. 자, 봐봐. 지금 보시면은요. 야 너무 아니 너무 간추려놨네 너무 간추려놨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봐봐 9년 동안 잘 됐어 잘 되었고 1년을 실패했었어요 실패했어 근데 여기서 봐봐 자 너는요 굶어 뒤지는데 얘네들의 값이 이게 10년이죠 근데 이 10년에 이게 평균이죠 평균량이 높은 게 지금 높은 게 농부한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합쳐서 얘네들이 잘된 거랑 실패한 거랑 합쳐서 평균이 이게 높았어. 생산량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왜? 왜? 이거를 계산을 봐봐. 2년에 이 실패한 연도에 얘네들이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야, 우리 이번에 지금 평균이 겁나 높아서 이렇게 축하하기 전에 1년 실패한 이날에 뒤질 수 있다고. 굶어서. 안 나왔잖아, 지금. 농부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농부의 목표는 평균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됐어? 이민아 이해됐니 이제? 오케이 좋아. 자 보자고. Instead 대신에 뭐하냐면요. The business aim 농부의 목표는요 is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거래요. To produce a yield
생산량을 만드는 거 확실하게 하는 거래요. Of the starvation level. 굶어 죽는 것 이상. 얘네 목표는요. 아 생산을 많은 게 아니라 나 이번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생산해야 돼. 그게 목표야 걔네들. 됐니? 됐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in every single year 매년 오케이. 그래서 총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매년 얘네들 살아남기 위해서 이 굶어 죽는 양 이상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얘기라고. 됐니? 자 even though the time average yield may not be high. 비록 평균 그 시간 그 평균 생산량이요 may not be high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됐니? 자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자 aim 나와 있네 aim 동그라미 aim 바꿀 수 있는 거 자 objective 자 그 다음에 end로도 바꿀 수 있어요 end 오케이 그 다음에 goal end라 해서 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목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end가 됐니? 고등학교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기본적으로 아는 단어인데 다른 뜻 쓸 때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이거 조심해라. 알았니?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나와 있는 게 starvation, 핵심어죠. 아사입니다. 아사. 뜻 아는데요? 아, 아는데 얘가 핵심어라고요. 알았어? 자, 그 다음. 자, that is why field scattering may make sense. 자, 그 농지 흩뜨러뜨기가요 합리적인 이유다라고 나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보니까 누가 핵심이야? 좀 눈치채야지. 누가 핵심이야? 그렇지 흩어놓기겠죠. 그렇지 좋아요. 그럼 스캐터링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캐터링. 자 스캐터링 얘는요 바꿀 수 있는 게 distribute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바꿀 수 있는 게 spread. 그다음 diffuse 그 다음에 disperse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diffuse use 글씨 너무 빠르게 썼네 disperse 그 다음에 spread distribute는 알잖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리고 여러분 that is why네요. that is why. why 동그라미 주시고 why 다음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이 자리에 because가 썼는지 안 썼는지 여러분 조심해서 봐. 알았니? because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요. why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뜻이 아예 달라져요. 여기까지 됐어. 자 다음 거 가보자. 자 if you have just one big field. 자 너는요. 지금 큰 농지를 갖고 있다면요. 농지다. No matter how good it is, 그게 얼마나 좋다 하더라도 큰 농지 갖고 있다면요, on the average, 평균적으로 그게 얼마나 좋다 하더라도 you will starve. 당신은 굶주릴 거예요. 굶주릴 거야. 자, 뭐 할 때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year arrives. 그래서 피할 수 가끔씩 피할 수 없는 해가 찾아오면은요, 어떤 해야? In which your one field has a low yield. 네 그 생산량 그 들판이 그 농지가 낮은 생산량을 갖고 있다. 됐니? 자, 갖고 있는 그 해가 온다면 이 얘기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첫 번째로 no matter how good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데 뭘로 바꿀 수 있냐면 however good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해석할 때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뭐 할지라도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inevitable 미주작 주시고요. inevitable 바꿀 수 있는 게 unavoidable도 바꿀 수 있다. unavoidabl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인위치라는 지금 컨셉트 관계되면서 나왔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앞에 이어를 꾸며주고 있네 뭘로 바꿀 수 있죠? 시간 꾸며주고 있잖아 when 됐니?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여기가 when으로 나왔으면 여기는 when도 여기는 when도 정하실 수 있겠죠? 이 when은 뭐야? 얘는요 접속사예요 사 웬이에요? 뭐뭐 할 때나 드셔. 조심해서 봐라.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if 나와 있네. if는요, 시간 조건에 붙어서 현재가 미래를 뜻해야 한다. 이 자리에 현재형이 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까지 체크해 주세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는요, 미래형 모두입니다. 현재형만 와야 돼요. 알았어.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팀장. 마지막 장이죠. 자, 막장 보시면은요. But if you have many different fields. 이렇게 했어요. 자, 만일 당신이 많은 동지를 갖고 있다면은요. 자, of each, independently of each other. 독립적으로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then, in any given year, 어느 해든지요, some of your fields. 자, 당신들 농지에서 일부가요, will produce well. 잘 생산할 거예요. Even when your other fields are producing poorly. 다른 데가 지금 망하더라도 너의 농지가 잘 생산될 거다. 얘기하고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게 여기는 딱히 뭐 유반이어는 딱히 중요한 게 없고 앞에 bearing에서 ing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ing로 꾸며주고 있다는 거잘 봐주시고요. 자, 우리 분사 구문이죠. 얘 분사 구문이야. 응? 잠깐만. 에이, 됐어, 됐어. 자, 그냥 ing 것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given year에서 given 동그라미. 자, 주어진 연도죠. 그래서 given year로 꾸며주고 있다는 거. 여기서 나머지는 딱히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굳이 얘기하면 poorly ly 있는 거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만. 그리고 얘들아 앞에 잠깐만 돌아가 볼게. 앞에 잠깐만 돌아가서. 잠시만. 가져진 적 있었고 ever rigid 얘들아 여기 ever rigid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러분 여기는 사실 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는요 자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제가 if 조건의 부사절이죠. 여기에 똑같이 is라는 if 때문에 is가 나온 현재형이 썼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다. 그 다음에 해석사 여기 밑에 여기 to congratulate yourself as yourself self 동그라미 여기는 you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 주어가 you랑 또 뒤에는 you랑 똑같이 기 오케이. 자 얘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우리 도식과로 빨리 넘어갑시다. 도식과 첫 번째. 자, 농부들은요 여러 해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높은 농작물 생산량을 만들더라도 한번 실패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높은 생산량 목표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 됐니? 그래서요 주제. 자, 농부의 목표는요 매년 굶어 죽는 수준의 이상량의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장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농부들한테 농지를 흩어놓기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요, 설명. 자, 마지막. 만약에 하나의 큰 농지를 갖고 있을 때 농사에 실패하면요, 너는 굶주리게 될 거다.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양한 농지를 가지는 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보장한다는 말 있어. 그래서 밑에 핵심어, 함축어, scatter, disperse, diffuse, least 최소의. 오케이? 그 다음에 security, 자, conservative, 자, 보수적인.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됐니?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할 말이 있었었는데 까먹었다. 여튼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한번 주어는 들어봤을까요? 주식하는 사람들 나 주식 안 해요? 주식 안 해요? 주식 권하는 거 아니야?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거 읽자마자 주식하는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나 들었는데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란 여러 개로 분산 투자해야지 그게 뭐 올라간다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읽고 됐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얘들아 하나만 더 해도 괜찮니? 딱 1시간. 하나 더 하면 내가 보면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아, 아이고. 자, 다 같이. 내가 해서 여러분들 두 명이 진다. 한 팀은 더 하는 거야, 그냥. 알았어? 한 팀은 더 하는 거야. 근데 이기다. 내가 10분까지만 하고 무조건 끝낼게.
알았지? 나 10분 더 한다 그랬잖아. 아까 디폴트 했잖아. 자, 가위바위보! 야, 니가 짠질이네! 야, 알았어. 야, 이거 유반이 형 맞췄다 그러면. 됐어? 아이씨. 자, 유반이 형 맞춰줄게. 자, 그러면은, 자, 우리 32번.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there are several reasons. 얘들아, 다음 시간에 32번 선생님 도시카 좀 해주세요. 같이 얘기해줘. 오케이. 자, there are several reasons. 자, 몇몇 이유가 있대요. Why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몇몇 이유가 있대.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여기 why 나와 있네. 얘는 뭐야? 관계 부사겠죠? 관계 부사. 자, 관계 부사인 거 펴주시고. 얘들아, 이거 줄까요? 아, 솔직히 내가 이거를 왜 안 주고 있냐면, 얘들아, 이건 너무 기업적인 게 많아요. 너무 기업적인 게 많아서 제가 여기서 골라서 주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어, 필요한 사람 요청하시면 이거 제가 드릴게요. 원하시면. 오케이. 자, 근데 진짜 너무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보면은. 자, 보자고. 한마디로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시면 머리 터질 겁니다. 오케이. 자, 보자고. There are several reasons. 자, 몇몇 이유가 있는데요. Why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why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얘는요. why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오전에 오늘 하나 배웠죠. 됐으면 돼, 안 돼? 됐으면 돼, 안 돼? 관계부사 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내신생들 문제 되는 거 다 해보시면은요. why 혹은 which로 됩니다. 관계부사 됐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자, 여러분들. 된 말고요. 또 바꿀 수 있는 게요. For which로도 바꿀 수 있어. For which. For which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략도 됩니다. 관계 부사 생략 가능해요. 앞에 reason이 나 있기 때문에.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effective 밑줄 자. effective 얘가 효과적인 뜻이죠. 선생님이 아는데요. 핵심 뭐야? 적어놔. 핵심 뭐야?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One possible reason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래요. 자, 뭐 하는 게 is that receiving help 도움받는 것이요. Could be a blow 자, 타격이 될 수 있대요. To self-esteem 자존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첫 번째 대시라는 거 무슨 대?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self-esteem 이렇게 했네. 밑줄 쫙 쳐주시고 얘는 뭐예요?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pride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선지에서 상할 수 있다 그랬어. 열심히 적어야 돼 지금. 자, 다음 문장. A recent study. 자, 한 연구에서는요. By Christopher Brooks, the book and Jessica Warren 이렇게 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이 행해진 연구가요. 어디에서? At Lehigh University, Lehigh 대학에서요. Examined this possibility. 이 가능성을 조사했대요. 자, 도움 주는 게 자존감에 타격 주는 거 이거를 조사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Examined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니? Look into로 바꿀 수 있어. 그 다음 또 바꿀 수 있는 게 investigate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밑에 봅시다. According to the threat to self-esteem model. 자, 자존감 위험 모델에 따르면요. Help can be perceived. 도움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help가 주어예요. 동사 아니야 얘들아. 도움은 지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be it이 나와 있는 뭐예요? 수동인 거 체크해주세요. 수동. 그리고 여러분들 perceive as 동그라미. 자, perceive as인데 여러분 얘는요 원래 perceive a as b로 쓸 수 있습니다. a를 b로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뭘로요? 도움은 지금 협력적이고 애정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나 있어. 그 다음 or 또는요. It can be seen. 자, 또 뭘로 여겨질 수 있다. Can be seen이라는 뭐가 나와 있니? 수동이 나와 있죠. 수동 나와 있고 얘는요. 당연히 ing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낚시로. 낚시로 ing 나오면 웃기고 있네. x 쳐야 돼. 됐냐? 됐어. 자, 그 다음 as threatening. 자, 위협적인 걸로 지금 어 뭘로 위협적인 걸로 한대요. 자, S 트리트네 ING 라인 그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if
that help is interpreted as implying incompetence가 있어. 자, 뭘로 도움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무능함을 암시하는 것을 해석하면은 이게 위협증이 될 수 있다. 내가 나 도와줬네? 도와준 이유가 정말 사랑해서 되게 현명적인 애정 있는 거라면 정말 좋겠지, 땡큐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얘가 도와주는 내가 무능하니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내 자존감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됐니?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잘했었으면은 얘가 안 도와줬을 텐데. 아씨, 이러면서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또 보시면은 is interpreted라는 수동이 나와 있는 거 체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incompetence 자 무능함이죠. 무능함인데 바꿔 쓸 수 있는 거는요 incapability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능함이요? incapability. 그 다음에 supportive 여러분 얘는요 협력적인이라는 뜻이죠. 협력적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threatening이라는 뭐예요? 얘는요 위협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한글도 괜히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 여기서 쓰세요. 핵심으로 쓰는 거 얘들아. 자 그 다음 자 according to Brooke and Goren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support is especially likely to be seen 이렇게 했어. 도움은 보여질 가능성이 있대요. 자, be seen이라는 지금 뭐예요? 수동으로 쓰고 있죠. 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as threatening, 위협으로 바꿀 수 있대. 위협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대요. 자, if it is in an area, 만약 이 영역 안에 있으면은요, that is self-relevant 이렇게 했어. 자, 우리 that 나와 있네. 이 that은요, 우리 관계 대명사 that으로 나와 있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self-relative 자기 연관적이거나요 혹은요 self-defining 자기 정의적인 것으로 연관되었을 때 그다음 that is 즉 그게 뭐야 in an area 자 where 나 있네 우리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your own success 당신의 성공과요 achievement 성취가요 are especially important 특히 중요한 것에서 자 그래서 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성공이나 성취에서 되게 중요한 곳에서는요 지금 그 도움이 지금 뭘로 쓰여 할 수 있다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거 됐니? 됐어?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또 관계 부사였고 아까 이제 all 나와 있네 얘는요 is로 스위치 같은 거 조심하셔야겠지 단순 명사인데요 end 나와 있잖아 두 개 나와 있잖아 맞지? 자, 1분 남았어요. 자, 1분 남았으니까 저 빨리 가볼게. 자, 그래서 저 보시면요. 자, receiving 이렇게 했어요. 자, 보자. 자, receiving help with a self-relevant task 이렇게 해서 자기 연관적인 일로 도움받으며 can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 And 그리고요, can undermine 자, 손상시킬 수 있대요.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 of the help 이렇게 해서 자, 도움의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make you feel bad라고 여러분 이거는 사용동사인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여기 우리만은. 근데 여러분 feel이라는 게 이형식 동사고요 뒤에 지금 보호가 나 있죠. 보호가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badly라고 나와 있는 게 안다는 것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add this. this가 나 있네. 이 this는 뭐예요? 앞문장입니다. 앞문장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undermine 얘는요 손상시키다는 뜻이야. Undermine은 손상시키다. 자, 근데 얘를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자, 미쳐주시고 얘는요 damage 혹은요 harm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 한 문장이네. 이거 하고 수업을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If your self-concept 당신의 자아개념이요 rest 자, 놓여져 있다면요, impart. 자, impart 어느 정도 on your great cooking ability. 당신의 훌륭한 지금 요리 실력이 놓여져 있다면요, 내가 요리할 때 좀 자부심이 있어. 여기에 내 자아 존재감이 있어. It may be a blow. 자, 타격이 될 수 있대요. To your ego, 네 자아한테요. When a friend helps you prepare a meal. 이 친구가 식사 도와주는 거야. Okay? For guests, 손님을 위해서. Because, 왜냐면, it suggests, 그게 암시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that you are not the master chef. 네가 그
지금 마스터 셰프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요. That you thought you were. 자, 여러분 이거 좀 그지 같은 문장이거든요. 어, 그지 같은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것만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겠네. 자, 여러분 이 it이 저것 좀 시간 걸려 얘들아. 여러분 이 it이 앞 문장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uggest 나와 있는 거 얘는요 지금 imply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그리고 여기다 대시 똑같이 생략돼 있어요. 첫 번째 대시 무슨 뜻일까? 맞추면 바로 썼거든. 일단 여기 대시 생략, 두 번째 대시 생략돼 있는 건 목적어 자리네요. 무슨 뜻일까 얘들? Sought 다음에 됐나 했잖아. 무슨 뜻이야? 얘는 접속사예요. 얘는 접속사 대시예요. 오케이. 목적어 자리잖아 얘들아.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월 다음에 지금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죠? 여러분 잘 안 나온 녀석인데요. 잘 안 나온 녀석인데 지금 얘는요. 일단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줄게.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적고 있어요. 그럼 복격 관계 대명사는 있기는 있어요. 잘 안 나올 뿐이지.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 월을요. 여러분 얘는요. did로 못 쓴다는 거. 자, did로 못 쓴다는 거. 지금 이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해줄게. 일단 결론만 적어. 오케이. 자, 얘들아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 문장 이거랑 여기 도시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 오케이. 자, 얘는 여기까지 하고. 자, 잠깐만 얘는 좀 해야겠다.